어디다 놓고 왔어? 에? 안에 드냐고? 네. 어디다 놓고 왔어? 여기 그 밑에 놓고 날라갈까봐 핸드폰으로 놓고 있었어. 아저씨가 해주셨어? 네. 물이야? 밥 먹기 전에 이제 먹고 가는 거죠. 물 바라는 거죠. 하얀 통이 물이야. 어? 하얀 통이 물이라고. 조심해서 들어가. 깔끔해. 수쳐서 더 보여. 수술 쳤어? 보세요. 이게 좋아. 가볍고 엄마처럼. 얼마 줬어? 카드로 줬는데 영수증을 봤어. 7,900원 정도 줬어요. 8,000원 있어. 7,000 얼마라니까요? 그래도 아는 것 같아요. 명세서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. 다 했네, 여보, 이제. 여기 밑에가 왜 이렇게 떴어요? 땅이 쉽지 않는 거예요. 거래 금액이 7,273원이고 토탈 부가세가 727원으로 토탈 8,000원. 머리 감겨주고 8,000원. 이혼 이거 뭐 바뀌었다고 물이 해가지고 샴푸 안 하고 그냥 물로만 해도 깨끗이 되는 무슨 물이 있나봐요. 이혼용 같고 그걸로 해주셨어요. 근데 샴푸 안 하니까 한 3번 하더라고요. 3번 반복해서. 추워. 오빠 여기 하면 또 어디 해야 돼요? 일단 바깥 하고 마지막에 남은 옷장에 페이지에 한번 더 올려볼게요. 일단 어떻게 올라가요? 대문 조심해. 알아요. 오빠 근데 대문 안쪽은 왜 안 칠하셨어요? 다 했어. 네? 다 했다고. 대문 안쪽은 안 칠할 거야. 진짜? 안 칠할, 아까 당신한테 말했더니 대문 안쪽은 안 칠한다고. 안 칠. 대문 안쪽도 칠해야 돼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가볍고 안 무겁다. 다음엔 네가 다 칠해라. 네. 다음에가 언제예요, 언제? 기회 있을 때. 네.
기포가 생겼어. 하얗게 하얗게 한 번 더 이렇게 덧칠해야 되겠어. 목소리 이제 잘 듣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목상에 좋은 페인트 넣었다. 목상은 안 돼. 저쪽 편 견체는 못 치라고. 예. 땜빵 해야 되거든. 화장실 있는 쪽 봐봐. 저기 칠해야 되는데. 저 바깥에서 봐봐. 바깥에. 어? 저기 있어? 남으면 여기만 아빠, 좀 여기. 좀 남으면 여기만 슬쩍 얼른 칠하면 되겠다. 하얀색 있어. 어,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라. 거기 칠하는 것보다 여기 바닥 마지막 칠하는 게 더 중요하다. 마지막 칠해야 돼 우리 들어가면서. 그 말 안 해주면 어이없다. 진짜 끝장난다. 이거 하나 칠하려고 만 3만 원, 9만 원 막 했었고. 엄마가 지금 안 치고 하는 거야. 왜요? 몰라. 내가 이렇게 놓는데 또 그러네. 오! 오! 오 마이 갓!